아까 얘기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. 네. 그런데 한국의 술 문화가 또 중요해요. 그죠.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문화가 중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취하는 문화고 술 버릇이 나빠져 있어. 문화 그죠. 전체가. 사람이 취해 산다라고 하는 일이 건강한 건 아니야. 그것도 정신적으로. 술을 먹고 취할 경우에 좋은 경우를 저는 못본것 같긴 해요. 저 그렇지. 자체도 주사가 있어가지고 막 그분이 들어오시거든요. 근데 왜 교회에서는 유독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있는지 제가 알기로 저는. 한국 교회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 아, 같은데. 물론 그런 게 있어.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다른 그 외국 교회나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댄 거예요.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. 주사 부리고 저거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 요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술 때문에 저거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자. 교회 다니는 사람은. 경건하게 살자 그렇게 된 거지. 그런데 예를 들면 문화가 와인 한잔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러는 문화였다고 했으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술 쌍심 지키고 못 먹게 하고 그랬을까 했을 땐난 아니라고 생각해. 그게 있어요, 부모들의 씨. 그게 와인이 왜 그러냐면 그 유럽 쪽이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맥주가 발달한 거고 와인이 그런 식으로라도 마시려고 그렇게 발달한 거래요. 그래서 물 대신 먹는 거, 물 대신. 아니, 근데 생긴 거뭐 막걸리만 먹게 생겨가지고 뭐 와인 얘기라고. 무서워. 아유, 짜증나. 막걸리 좋아하지, 나. 아이, 됐어. 예, 목사님 그러세요. 그러니까 난내 아이들이 뭐 그런다고 그랬을 때 목사들이 왜술 마셔? 그러고 집에 걸 마음은 없어. 내가 그러듯이 보드레시도 아, 한국 교회는 그런가 보다. 그 정도 문제지. 그게 술 갖고 성경에는 그렇게 꼭써 있거나 그러니까 아까 그렇진 얘기한 않다는 거죠, 것처럼 세화 씨가 목사님. 얘기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. 술이 과하면 취해지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. 네. 실수하게 맞아요. 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지켜야 돼. 근데 대개 핑계 대면서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이제 그러는 식으로 있는데 아, 정말 자기 지키고 그럴 수 있으면 뭐 근데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.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 풍악을 울려줘야지 술이 좀또 있어줘야지 많이 또 성사되는 일들이 있어요. 근데 뭐 그럴 그래 때는 또 이게 술이 좀 필요로 해요. 그렇다고 해서 술안 마신다고 해서 사업이 안, 그것도 아니야. 그건 예를 또 그렇죠. 들면 우리 큰아이가 공군 장교 했어요. 군들이 그술 문화가 많잖아요. 예. 이건 또 계급 사회라. 근데 이제 첫 회식이 걸린 거야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술안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딴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전날 그 전주간에 자기 그 부대 상관하는데 편지를 썼어. 이제 며칠 회식인데 중령님 아시다시피 제가 목사들이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.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. 그리고 마시는 게 저는 아, 불편합니다. 미리 아, 미리 이렇게 그리고 예의를. 혹시 빼주실 수 있냐고. 우리 아들이 지혜롭게 얘기했어. 그러나 그 분위기나 중령님 생각하시기에 마시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 마시겠습니다. 우리 아이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. 자기 안 마시는 것뿐이지. 근데 중령님이 너 한잔 마셔.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뻗대고 안 마시는 사람들의 영웅담 같은 게 있어요. 교회에는. 근데 우리 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. 영웅담이지. 난 그런데도 매 맞으면서도 안 마셨어.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은 그놈이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. 중령님이 마시라면 전 마십니다. 근데 빼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중령의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. 자기 예의 차릴 건 예의 다 차리고 다 차리고 차리고 신뢰를 구하고. 자기 말은 듣겠다 그랬으니까 그쵸. 딱 회식 시작하자마자 야 김서희 사이다 갖다 줘. 제 목사 아들이래.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내가 또 물었어. 그래도 가야 되잖아 회식 자리에. 그쵸. 그럼 다술 마시고 그런데 이 자식만 사이다 마시고 맨정신이잖아. 근데 너 괜찮냐? 그랬더니 나 인기예요. 왜요? 왜냐면 걔가 일부러 노력하는 거야. 그 그쵸? 분위기를 안 깨려고 그다음 왜 인기냐 그랬더니 끝나고 내가 다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. 이럴 그러니까 때 할렐루야가 할렐루야. 그래서 그 지혜롭게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술그 정도지. 뭐술 먹으면 되냐? 왜안 되냐? 그 정도 가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.